정경준 이 녀석. 배고픔을 무릅쓰고 연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라니 아주 순애보적이고 스윗해. 왔다. 뭐지 저건? 아, 내 선물 사오느라 늦은 건가? 부장님 다녀왔습니다. 아버님 좀 어떠시지? 덕분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. 다행이군. 그럼 우리 점심 식사하러 나갈까? 전 이미 먹고 왔는데. 난 안 먹었는데. 왜요? 왜긴 김지서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. 아, 전 필남 언니가 같이 먹자길래. 그랬군. 밥 먹고 오느라 늦었군. 아, 그래서 미안해서 저렇게 선물까지 사온 건가? 선물이요? 아, 김비서 들어올 때 쇼핑백 같은 거 들고 들어오던데. 아, 그거 제 옷인데. 밥 먹고 본인 옷 쇼핑하고 오느라 늦었단 말인가? 아, 그게...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 안 하나? 난 어떻게든 김비서와 1분 1초라도 함께하고 싶은데 김비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실망이군. 죄송합니다. 그 죄송하면 지금 퇴근해서 우리 집으로 갈까?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지? 저 어제부터 부회장님을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. 잠깐 기다려봐. 섹시, 도발, 치명적. 아니요, 불도저요. 뭐? 어제부터 거침없이 막 몰아붙이시는 게 꼭 불도저 같으세요. 뭐? 불도저?